펜텍의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브 디스크 시연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클라우드 라이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동영상, 문서 이 부분은 저희 단말에서 저장된 단말에서 생성된 컨텐츠가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요. 이 백업된 컨텐츠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웹페이지에 사진, 동영상, 문서 폴더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PC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요 화면이 예, PC용 PC용이고요. 네. PC에 클라우드 라이브에 내 자동 백업 컨텐츠 안에 사진, 동영상, 문서가 실시간으로 백업이 됩니다. 그럼 한번 예, 사진을 촬영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여기 올라가 있고요. 네. 네. 저희 PC 클라이언트에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백업이 되었습니다. 어? 아, 벌써 올라왔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드롭박스 아이콘이 있던데요. 사용하시는 네. 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클라우드 라이브 디스크를, 클라우드 라이브를 로그인을 해서 드롭박스나 박스에 이렇게 본인이 가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그 본인이 가진 모든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 컨텐츠는 서로 클라우드 간에 이동 복사가 가능합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드랍박스로 이동하는 아, 예. 네,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드랍박스로 복사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라이브 디스크 저희 클라우드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16기가 라이브 디스크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드랍박스와 박스가 보이는데요. 드랍박스 선택해서 이제 여기에 복사를 하시면 네, 한 개 항목이 복사가 되고 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복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